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에서 1958년에 처음 출시된 재즈마스터는 오프셋 바디 디자인의 재즈마스터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매니아들을 보유한 악기고 재즈마스터 자체로 자신들의 음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와 마이클 터틀에서 시작되는 재즈마스터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요렇게 두 대 모델이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마스터.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마이클 터틀 J마스터입니다. 네. 이 이름을 어쩔 수 없겠죠. 재즈마스터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J마스터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재즈마스터예요. 영감을 받은 네,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클 터틀의 제이 마스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두 모델 다 빈티지한 재즈 마스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네네네. 모델들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모델이 완전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옵션으로 제작이 됐지만 그 특유의 성향,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재밌고요. 대신에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빈티지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를 소유도 해보셨고 사운드의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듣는 내내 굉장히 이 재즈 마스터 하면은 실제로 그 재즈 마스터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조차 이 굉장히 뭔가 제약이 많은 기타 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두 대의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사운드에 있어서는 제약은 없다. 어떠한 장르든 어떠한 연주자가 사용을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것 같다라는 편의성을 연출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두 대의 재즈 마스터를 만져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 PD님 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좀 이제 이어서 나가보자면 제가 오리지널 63년산 네. 그 재즈 마스터를 소유를 하고 있었었고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브라질리안 로즈 우드였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도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언제까지 브라질리안 로즈 우드가 무조건 들어갔고 언제부터 아니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60년대는 네. 대부분 다 양질의 브라질리안 로즈우드가 올라갔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오리지널을 썼던 입장에서 그게 좀 기준이 좀 많이 돼요. 확실히 그쵸, 그쵸. 많이 되고 네. 그 연주하기 불편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도 많았었지만 제가 소리 하나만큼 너무 좋아서 녹음용으로 이제 두고 쓰려 하다가 지금 또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픈데 네, 좀 마음이 아픈데 왜 내가 또 그걸 팔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되긴 한데 뭐 이미 내 손을 떠난 게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간 거겠죠. 굉장히 이제 좋은 가격에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오리지널 그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기타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오리지널 63을 가지고 녹음할 때 항상 어떤 톤으로 녹음 때 참여시켰냐면 그 프리브에 드라이브를 굉장히 살짝 걸어두고 클린톤 같은 아르페지오를 하거나 이제 리듬 기타 같은 걸 칠 때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한 앨범이나 제가 낸 앨범이나 아니면 뭐 제가 세션을 좀 자유롭게 자유도가 높은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들고 와서 그 기타로 반드시 이제 아르페지오라든가 클린 사운드는 그걸로 녹음을 해줬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기타를 갖다 놔도 그 기타로 클린톤을 녹음하면 이 존재감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볼륨을 줄여도 다 들려요. 네. 그 기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소리 기조가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옷구슬 굴러가는 그 이쁜 클린톤이 나는데 그 EQ 때를 굳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재즈 마스터 미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 재즈 마스터 기타들 이제 빈티지 복각 리슈 제품들 보면 어느 정도 다 미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미들이 완전 중앙 미들이 아니라 그 하이 쪽에 하이 미들, 미들 하이 요쪽 어디가 좀 살짝 뾰족하게 올라온 데가 있어서 그 픽업을 이제 중간에 이제 2단에 뒀을 때 그 소리가 되게 그 기분 좋게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저음도 너무 없지도 않고 그런 그 재즈 마스터만의 성질이 있어서 그 코드를 따라 끌었을 때 그 나는 그 재밌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대의 기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재즈 마스터랑 이제 굳이 이제 좀 대입을 해서 본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부드럽고 좀 멜로우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네.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탱글한 맛은 좀 확 떨어지긴 하는데 그 좀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 플랫하다고 해야 되나 그 밸런스가 그냥 딱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만큼 나와주고 있고 이제 들어갈 땐 또 들어가 줬어요. 근데 그 둘 다 재즈 마스터의 그 어떤 그 극단적인 성향을
좀 많이 쳐낸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이 재즈 마스터를 칠 때 가장 크게 매력을 느껴서 구매하는 이유는 이 뭐 우리가 소파 픽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피구공 픽업의 사운드가 잘 묻어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두 기타 다 뭐 어느 정도는 다 해내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뭐 예전에 뭐 이제 뭐 리뷰 때도 하기도 했지만 네. 울트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많이 저출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훨씬 더 게인이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크리미하게 감긴다. 되게 그 예전에 그 재즈 마스터를 만들어서 정말 재즈 하시는 분한테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는 호응이 좋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58년 당시에 재즈 뮤지션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지만 재즈 뮤지션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락 뮤지션이 그쵸. 더 많이 썼죠. 근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유의 그 미드라이 영역이 그 꽁하게 때리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즈 마스터가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즈 뮤지션들도 쓸 수 있겠다라는 기준인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좀 다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평준화된 둘 다 깎여 있는데 이제 플랫하게 깎인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웜하게 EQ 때 역을 조절된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사운드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브릿지가 달라요. 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즈 마스터 고유의 네. 아밍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레스폴처럼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굉장히 좀 매력이 달라서 이 사운드 컬러가 맞으시면 어떤 걸 선택하셔도 뭐 후회는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굉장히 매니악한 기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중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재즈 마스터의 매력에 심취된 연주자들은 재즈 마스터들만 쓰는 이유가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매력을 오늘 은총 씨가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